떠먹여주는 해외 취업. 외국 항공사 승무원. 인천국제공항의 치안국가가 52개 국가 88개 항공사로 늘어나면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외국 항공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외국 항공사 취업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뽑는 외국 항공사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폴,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 캐세이, 필리핀, 베트남, 에어아시아, 중국 동방, 중국 남방, 자리나 아나 항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KLM, 루프트한자, 핀에어 등이 있으며 중동에서는 카타르, 에티하드, 에미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복장 규정이 있고 또 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서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주요한 채용 조건은 휴대용 화물칸에 손이 닿을 정도로 키가 커야 합니다. 베트남 항공, 핀에어, 중국 동반 항공, 드래곤 항공 등은 나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외국 항공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중동의 경우 독립적인 아파트가 제공되고 100개국 승무원과 교류할 수 있으며 동등한 승진 기회와 연 30일의 휴가가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중동의 경우 수유가 대지를 금지시하는 이슬람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더운 날씨에 빨리 적응해야 되며 타지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과 체력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채용 절차는 대개 집단 면접, 개인 면접, 그리고 수영 테스트와 신체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집단 면접에서는 기사를 요약하거나 사진을 묘사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채용 대상 기업을 사전에 분석하고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은 채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팀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면접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면접관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면 채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 준비 절차는 승무원 아카데미에 다니거나 스터디 그룹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무원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횡포가 심하고 과대 광고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이 면접관 역할을 대행하여 면접 스킬이 향상될 수 있으며 전직 승무원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채용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 항공사 취업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